네, 재작년에 왔을 때 바로 이 돌계단, 돌계단이 난코스였습니다.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저 등산용 볼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돌계단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. 우리 같은 편마비에게는 지팡이가 있다는 거, 특히 등산을 갈 때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소금강 계곡을 다시 못 올 것 같았는데 지금 이곳을 보니까 감격이 느껴지네요. 오대산 소금강 등산은 어렵다, 너무 쉽게 도전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등산용 볼대를 가지고 있다면 등산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고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. 돌계단 밟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확실히 좋아졌네요. 마비된 발이 어떤 곳에 착지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따라간다고 할까요? 그 머리와 그 다리가, 마비된 다리가, 예.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다.